한재우는 오늘 보자 75 읽기네요. 오케이. 오늘 읽기 연습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자, 잠깐만요. 끊을기에 맞게 표시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문장. Do you get up early? Do you get up early? 이 뜻은? 일찍 일어나니? 오케이. 유가 어디 가고 없네? 예. 너는 일찍 일어나니? 궁금한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만 전화줘야 할 테니까. 너는 일어나니 일찍? 그렇죠. Do you get up? Get up의 뜻이 뭐예요? Get up의 뜻이 뭐죠? 단어할 때 했는데 Get up의 뜻이 뭐던가요? Get up. 그새 까먹었어요. Get up. Get up. Get up의 뜻이 뭐예요? 일어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개시하다시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Do you get up은 묻는 말 됐으니까 early의 뜻은? 일찍. 일찍 됐으니까 네. 그래서 넌 일찍 일어나니? Do you get up early? 뭐라고요? Do you get up early? Do you get up early?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이 읽고 No, I don't.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뭐 대신 왔냐? 아니 나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어떻게? 일찍. 그러면 No, I don't 뒤에 뭐가 생겼을까? 그렇지. No, I don't get up early. Early. 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get up early? 오케이. 뭐라고요? Do you get up earl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I don't get up early. 오케이. 뭐라고요? No, I don't get up earl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기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유죠, 유. 네. 그렇죠? 유니까 네.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 두가 숨어있었어. 그래서 두 유 하고 있죠. 근데 다음 문장부터는 뭐가 조금 다르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Does she wash her face? Does she wash her face? 의 뜻은? 그녀는 씻니? 그렇죠. 그녀의 얼굴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ash의 뜻은 씻다. 씻다라는 무슨 시? 하다 시. 그래서 그녀가 씻는다였으면 뭐였어? 그녀가 씻는다. She washes였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녀가 씻는다. She washes.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does. 그렇죠. 여기 갖다 놨죠. 그래서 얘는 원래 모습인 wash가 여기 있는 걸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she doesn't. 그렇죠. 발음은 doesn't. Doesn't. 오케이. 그래서 뜻은? 아니, 그녀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그러지 않는다는 말은 씻는단 말이야, 씻지 않는단 말이야? 씻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씻지 않는다. 무엇을 씻지 않는단 말이야? 그녀의 얼굴을. 그렇죠. 자, 이걸 왜 해보느냐? doesn't 뒤에 뭐가 생겼습니까? No, she doesn't. Doesn't wash? Wash? Wash her face. 그렇지. 이게 생겼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she wash her fac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she doesn't wash her face.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she wash?
Does she wash her face? 그렇지. Does she wash her face?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답이 No, I don't. 그녀는 씻지 않는다. 나는 씻지 않는다. No, she don't. Wash her face? Okay. She don't wash는 할 수가 없지. Don't wash가 아니고 당연히 뭐예요? Doesn't.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she wash her face?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she wash her fac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she doesn't wash her fac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씻는다. She washes. 그녀가 씻니? She wash. 그녀가 씻니? Does she wash? 오케이. 여러 번 보여줬어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she wash her face? Does she wash her face? 라고 물어봤더니 No, doesn't. 얘는 어디 가고 없어도 되나요? No. She doesn't her face? 씻다는 어디 가고 없나요? No, she doesn't. Wash her face. Okay, 한 번만 더. 뭐라고요? Does she wash her face? Does she wash her face? 라고 물어봤더니 No, doesn't. 얘는 계속 배고픈. No, her doesn't wash her face. 이게 어떻게 her입니까? Sh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she wash her face? Does she wash her face? 했더니 No, she doesn't wash her face. No, she doesn't wash her fac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Does he get dressed? Does he get dressed? 뜻은? 그는 옷을 차려입니. 그렇죠. 오케이. Get dressed. 배웠죠? 단어할 때. 네. Get dressed의 뜻은? 옷을 차려입은. 이게 옷을 차려입은이고요. Dressed. Get dressed. 이거 뭐야? 이거 아니지? 무슨? Get dressed. Okay. Dressed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get. 어떤 상태가 되다니까 get dressed는 옷을 차려입다. 됐습니까? 네. Okay. 그러면 get dressed의 뜻이 뭐라고? 옷을 차려입다. Get은 무슨 시? 어떤 시? 하다 시죠. 하다 시죠. 네. 그니까 얘가 어떤 시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No, he doesn't. No, he doesn't. 아니 그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넌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그는 어떻지 않다는 얘기야? 이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No, he doesn't. Doesn't get dressed. 그렇지. 이제 눈치챘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he get dressed? 오케이. 만약에 그가 옷을 차려입는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He? He get dressed? Get dressed. 이렇게 했겠죠. 왜 get이 아니고 get예요? 왜 get이 아니고 왜 get예요? 분명히 옷을 차려입다는
분명히 옷을 차려 입다는 get dressed. 근데 왜 get dressed가 아니고 왜 get dressed예요? She is. 그렇죠. 지금 이 안에 뭐 들어 있는 거예요? Doesn't. 그렇죠. 그래서 묻는 말. 그가 차려 입는다. He gets dressed. 그가 옷을 차려 입니? Does he get dressed? 여기 있던 S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he get dressed? Does he get dresse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he doesn't get dressed.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he? 그렇지. Does he get dressed? Does he get dressed? 했더니? No, he doesn't. Get dressed. 그렇지. No, he doesn't get dressed. 뭐라고요? No, he doesn't get dressed.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고 다음 문장 읽고. Today have breakfast. Do they have breakfast? 뜻은? 그들은 먹니? 그렇지. Have가 먹다라는 뜻도 있어요.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왜 이래? 아침 식사를. 그렇죠. Breakfast를.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는다는 뭐야? 그들이 먹는다. They have a breakfast. 이건 묻지 않는 말이죠.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They have breakfast.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니? Do they have a breakfast? 오케이. 자, 이번에는 he, she, it이 아니죠. 네. 이 속에 뭐 들어있었어요? 네. have의 뜻이 먹다라면 무슨 시고? 하다시.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두가 들어있었으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들이 먹는다? They have. 그들이 먹니? Do they hav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아니 그들은 아니. 그렇죠. 자,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뭐 드셔봤어요? 먹지 않는다. 아침 식사를. 오케이. 그러면 No, they don't have breakfast.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they have breakfast? Do they have breakfas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they don't. No, they don't have breakfast. No, they don't have breakfast.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they have breakfast? 그렇지. Do they have breakfast? 라고 물어봤더니 No, they don't have breakfast. No, they don't have breakfast. Okay, 계속해서. Because today is Sunday. Because today is Sunday. 예, 뜻은? 오늘은 해도 뭐 상관없고.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Because today is Sunday. 자, 얘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Because의 뜻이 때문에란 뜻이고 사라졌죠. 그러면 누가 오늘이 뭐다? 일요일이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요일이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이 일요일이니? It's today Sunday. 오늘이 일요일이니? 오늘 일요일이니? Is today Sunday? Is today Sunday? 오늘은 일요일이다.
Today is Sunday.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Because today is Sunday.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Sunday is our mess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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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뜻은? 일요일은 우리들의 엉망이 날이야? 그렇죠. 일요일은 우리가 엉망으로 있는 날이다 이런 뜻이야. 일요일은 우리가 엉망으로 있는 날이야. Sunday is our messy day. Sunday is our messy day. 뭐라고요? Sunday is our messy day. Our의 뜻은? 우리들.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들의야. 네. 우리들은 we야, we. 네. 너도 we. 자,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Because today is Sunday. Because today is Sunday. Sunday is our messy day. Okay, 그래서 가볼까요? Do you get up early? Do you get up early? No, I don't get up early. No, don't get up early. 얘가 어디 가고 없네요, 계속. No. No, I don't. 그렇지. I don't get up. No, I don't get up early. Okay, 그다음 얘는 뭐였더라? Does she wash? 그렇지. 그래서 완성 시켜봐. Does she wash her face? 그랬더니 No, she doesn't wash her face. Very good. 그다음. He 묻는 말이야. 이것도 묻는 말이었고. Does he? 그렇지. Does he get dressed? 그렇지. Does he get dressed? 라고 물어봤더니 No, he. Get dressed. 옷을 차려입지 않는데. No, he doesn't. 그렇지. Doesn't get dressed. 그렇지. No, he doesn't get dressed. 다음에 계속해서. Do they have a breakfast? 그렇지. Do they have breakfast? 라고 물어봤더니 No, they doesn't have a breakfast. 어떻게 doesn't가 될 수 있어요? they인데. 그래서 아니 그들 아침 먹지 않는다? No, they don't have a breakfast. 자, 여기 does가 들어가면 안 돼. they야, they. he's 네. 아니야. 누가 다 자리에. 오케이, 그 다음 이건 뭐였더라? Because today is Sunday. Today is Sunday. 오늘이 일요일이다. Today is Sunday. 오늘은 일요일이다. Today is Sunday.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Because today is Sunday. Very good. 그 다음에 Sunday is our messy day. Sunday is our messy day. Okay. Excellent.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아침에서 프린트하죠. Okay.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